도라에몽엔 공룡에 관한 에피소드도 여럿 등장하는데요. 2006년 극장판 도라에몽 노비타의 신공룡에서는 공룡들이 털이 없는 모습이고 2020년 극장판 도라에몽 노비타의 신공룡에선 털이 있는 모습으로 전과 다른데요. 2014년쯤 학계에서 공룡이 사실 조류였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 전까지는 공룡이 파충류의 일종으로 분류되어서 털이 없고 도마뱀 같은 느낌의 가죽을 가지고 있었지만 1990년대 중반부부터 세계 각지에서 깃털 달린 공룡이 발견되었고 2016년엔 호박 속에 굉장히 잘 보존된 새끼 공룡의 털 달린 꼬리도 발견됐다고 하죠. 대강 그리법도 한데 꽤 세심하게 현실 고증을 잘한 케이스인 것 같네요. 진구는 맨날 학교에 지각하기로 유명한데요. 지각하지 않으려고 어디로든 문을 쓰는 건 기본에 대나무 헬리콥터랑 화살을 타고 학교에 갈 때도 있고 로켓도 타고 심지어 바퀴벌레한테 엎혀서 등교하기까지 하죠. 도대체 집에서 학교가 얼마나 멀길래 맨날 지각할까 싶지만 진구네 집에서 학교까진 겨우 한 블록으로 뛰어가면 3분이면 갈 거리죠. 차라리 고급 주택단지가 모여있는 비시린의 집이나 살짝 외곽에 있는 이슬인의 집이 학교랑 훨씬 멀어 보이네요. 일본 만화 잡지 소년 선데이는 도라에몽 발매 50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이벤트를 했는데요. 바로 소년 선데이 2020년 3월호에 도라에몽을 숨겨놓는 거였죠. 작가들이 작품 곳곳에 이런 식으로 도라에몽과 진구를 숨겨놓으면 독자들이 찾으면서 즐기는 소소하지만 기발한 이벤트였는데요. 마왕성에서 잘자요의 작가는 이렇게 대놓고 그려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캐릭터 저작권 때문에 자신의 만화에 넣고 싶어도 넣지 못하다가 잡지사 주최로 이벤트를 기획하니 이때다 싶어서 합법적으로 잔뜩 그려넣은 건데요. 이런 과감한 시도에 독자들은 신선하다며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2015년 6월 29일 태국에서는 흥미로운 기후제가 열렸는데요. 가뭄이 계속되자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도라에몽을 의식에 사용한 거죠. 원래 이 지역에서 기후제를 올릴 때 바구니에 살아있는 고양이를 넣고 이 바구니를 메고 춤추고 노래하며 거리를 행진한다고 하는데요. 물을 싫어하는 고양이가 울면 비가 내린다는 속설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물 보호가들의 반대로 살아있는 고양이 대신 고양이형 로봇인 도라에몽의 인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태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기우제를 치른 후 구름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기뻐했고 의식이 끝난 후 이 도라에몽 인형은 사원의 수호신처럼 모셨다고 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